이번 에피소드는 도시 내부의 교통물류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 도시와 도시 사이의 초고속 교통수단을 기반으로 되는 거니까 사실상 두 개가 같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히 언급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와 도시 사이의 초고속 교통수단에서 그 작동 메커니즘을 보다 엄밀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뮬레이션의 주제는 보다시피 이렇게 도시 간 교통수단에 비해서 도시 내부의 교통수단은 윗부분이 이렇게 터널 대신에 윗면이 개방되어진 어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궤도가 있고 그 궤도 위를 이렇게 일반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동수단이 주행하는 겁니다. 주행하는 방식인데 물론 자기부상 방식으로 주행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부상 메커니즘은 도시 간 초고속 그 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할바그레이 방식의 어떤 좌석이라든가 혹은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그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도시간 교통수단을 참고하시고요. 이번 이제 코딩은 실제로 여기에 이제 라인을 가상의 라인을 설치해서 물론 자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전기와 자기력 사이에 어떤 식이 있으니까 그 식을 이용해서 이 거리, 궤도와 이동체 간의 거리를 제어하는 시뮬레이션을 이제 마찬가지로 리인포스먼트 러닝 방식으로 학습시켜서 실제로 주행하게끔 구현을 할 겁니다. 이러한 도시 내의 주행 방식이 상당히 기존의 어떤 자동차보다도 뛰어난 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 이 방식을 우리가 가상의 신도시, 제주도의 가상의 신도시에 이 방식을 기존의 자동차 대신에 이 방식을 쓰느냐 하고 하면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첫째 단점부터 얘기하면은 얘는 궤도 위만을 주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궤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limit. 궤도의 그 주행 경로가 고정된다는 것이 단점이고 그거 외에는 사실상 다른 단점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유일한 단점이다시피 하고 장점은 굉장히 많죠. 제일 큰 장점 자체가 첫 번째가 에너지의 효율이죠. 기존의 바퀴 굴림 방식에 비해서 이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그 이동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가 뭐 정확히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 5분의 1 이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번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정확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코딩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얘가 일단 훈련을 통해서 궤도 위를 주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전력의 세기를 조정하는 거죠. 각 라인에 그 부분은 물론 이제 도시간 초고속 수단에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 에피소드를 참고하시고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주행할 수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기존의 바퀴 굴림식의 자동차에 기존의 자동차에 비해서 정확히 얼만큼 더 개선될 수 있는지 그것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아웃풋이 되겠죠. 그 인풋은 인풋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파워죠. 그죠? 파워 볼티지가 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볼티지 혹은 뭐 커런트가 되겠죠. 전류가 인풋이 되고 아웃풋은 드라이빙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웃풋도 있는데 그는 뭐냐니까 이멀전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궤도상이 궤도가 지금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궤도상에 돌멩이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죠. 이 방식의 경우 그런 경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다음에 공기 저항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주행은 대기상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공기 저항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하는 거죠. 지금 딱 보면 이러한 모양으로는 공기 저항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역시도 에어 레지스턴시 역시도 어떤 형태가 가장 공기 저항을 최소로 받게 될 것인지를 도출하는 ANN을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겁니다. 우리 이번에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과정도 그러니까 요 부분이 기본적인 핵심이고 그런 다음에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미리 적어놓지 않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뭐냐니까 메리트는 일단 이게 폴루션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화석 연료를 쓰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매연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도 않지만은 그 외에 굉장히 큰 오염원이 뭐냐니까 타이어예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자동차의 타이어가 생산해내는 미세먼지라든가 대기 오염이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에만 신경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타이어 자체도 엄청난 오염원이 되죠. 굉장히 치명적인 오염원인데 이 방식은 타이어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대단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이제 이동장치가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디메리트도 있습니다. 디메리트 중에서 어떤 게 있느냐니까 타고 내리는 게 아무래도 제한적이죠. 레일웨이에 종속되다 보니까 이용이 아무래도 약간은 불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unconvenient. 글자 작네. 그 이용의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작성할 ANN은 이제 서버 마찬가지 구글 이제 클라우드 버추얼 머신에서 동작할 거고 걔가 이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이제 파워와 볼티지와 이런 이제 커런트 전류나 이런 것들을 입력값으로 해서 실제로 레일 위를 주행할 수 있게끔 훈련하는 것과 이멀전시에 대처하는 것과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형태를 도출하는 별도의 이거는 지금 위에 있는 ANN과 좀 다른 형태의 독립적인 ANN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다른 걸로 하죠. 그 2입니다. 이게 1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인풋은 쉐입이죠. 그러니까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기존의 사각형 렉탱귤러가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이것을 유선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기 저항을 통해서 유선형으로 변화시키는 ANN을 우리가 작성을 해볼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이 모양, 이 사각형 모양을 입력 변수로 넣어서 그런 다음에 공기 저항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에어 레지스턴스도 들어갈 거고 레지스턴스가 들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출력으로 얘의 새로운 형태가 이제 도출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죠. 이번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파트고 이것이 하나의 파트고 그래서 두 개의 ANN 빌드의 ANN. ANN 발음이 참 이거 애매한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NN이라고 그럴까요? 2N이라고 그럴까요? N2. W3C 하니까 W2N2라고 할까? N2. 뉴럴 네트워크. 그냥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그럴게요. 그것이 이 주제입니다. 인시티 로지스틱스의 주제입니다.